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NC로 간 손아섭의 부상 선수로 누가 올지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최근 팀의 기조로 봤을 땐 유망주 투수가 유력해 보이기도 했는데 반전으로 박성민이나 이명희 같은 득점감 선수의 영입 가능성도 술판 사건으로 인해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이 참 많았었는데 결국 2021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문경찬 선수의 지명이 확정됐는데요. 문경찬 선수는 92년생의 우투수로 유망주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지만 그렇다고 이 나이에 커리어가 아예 없는 그저 그런 중견급 선수는 아닙니다. 기아 시절에 필승조로 활약하며 2019년에는 55이닝을 소화하며 1.31의 방어율을 기록하는 등 특급 불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문경찬은 높은 회전수의 속구와 약 2.15m의 익스텐션에 역동적인 투구폼을 가진 선수로 구속은 빠르지 않아도 구위로 상대 타자들을 잡아먹는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 구위를 활용하며 직구와 슬라이드를 합쳐 95%가 넘어가는 구사율의 투피치 유형 으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거기다가 통산 9이닝당 볼넷이 2.93개로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볼질을 하지 않는 투수라는 점에서 이미 롯데 팬들에게는 합격점을 받은 듯한데요. 하지만 좋았던 기아 시절 속구 구속은 최고 150에 평균 140 중후반대로 나오며 투피치로도 충분히 타자를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자주 146을 던지다가도 갑자기 136으로 구속이 급락하는 한 경기에서도 직구 구속이 10km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위가 좋긴 하나 130 중반까지 구속이 떨어진다면 맞아나가기 십상이었겠죠. 최고 구속은 150까지 나오는데 평균 구속이 140이 안될 정도로 기복이 심하기에 이 부분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긁히는 날과 안 긁히는 날의 차이가 극단적인 선수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NC로 이적하면서는 극단적인 투피치 유형에서 커브와 포크의 비중을 늘리며 포피치 유형으로 변화를 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NC에서도 적응을 하나 했으나 구속과 구위도 떨어지고 좋던 제구까지 안 되며 올 시즌 성적이 그닥 좋지는 못했습니다. 올 시즌 35경기에 나와 31이닝을 소화해 4.94의 다소 높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 한 시즌 동안 4개의 홀드만을 챙겼습니다. 그러던 중 9이닝당 피홈런이 1.74개로 피홈런도 많은 모습을 보였고 9이닝당 볼넷은 5.81개로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이도 적지 않은 문경찬이 보호선수에서 풀린 건 당연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롯데가 왜 이런 문경찬을 보상선수로 데려왔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올 시즌 문경찬의 성적에서 후반기 성적을 주목해봐야겠는데요. 올 시즌 문경찬은 전반기에 바뀐 폼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였고 그렇기에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방어율이 2.31로 급락할 정도로 후반기에는 12경기 비자책을 기록하는 등 전반기와는 다른 문경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구속이 다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피안타율이 1할도 되지 않은 모습으로 스트라이크 존에만 들어가면 건드릴 수 없다는 언터처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며 여전히 올라오지 않는 구속과 제구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지만 후반기에 보여준 문경찬의 모습은 반등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 후반기 성적을 바탕으로 문경찬이 반등할 수 있음을 믿어줘야겠는데요.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문경찬은 극단적인 뜬공 유형의 투수라는 것입니다. 문경찬은 최근 3년 성적을 보면 땅뜬비가 0.5 근처거나 0.5를 넘기지 않았을 정도로 뜬공이 땅볼의 2배 이상 많은 리그 최고봉의 뜬공 투수입니다. 그러면서 통산 9이닝당 홈런도 1.47개로 꽤 많은 편에 속했는데요. 이런 문경찬이 이번에 외야가 넓어지며 펜스가 높아져 홈런이 줄어든 롯데의 홈구장과 만나게 된다면 그 시너지가 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점으로 문경찬 본인이 스트라이크 존으로만 던지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거라고 믿는데요. 물론 반등해야 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은 문경찬입니다. 하지만 바뀐 구장과의 시너지와 구속 빠른 투수가 많은 롯데에 와서 구속까지 회복을 시키고 기복까지 줄여낸다면 롯데는 또 한 명의 특급 불펜을 얻으며 이 픽이 최고의 픽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후반기 최고의 필승조 구승민, 최준용, 김원중을 서브하는 역할을 올 시즌 급부상한 김도기와 함께 해내며 최고의 불펜진 구상이 가능해질 거라고 믿는데요. 부디 문경찬 선수가 이번에 롯데로 오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좋았던 때처럼 반등하길 응원해보겠습니다. 문경찬 선수 너무 환영하고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문경찬 화이팅!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승리의 롯데 화이팅!